다음 수가 있지. 자, 오늘은 화학의 언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의 언어인데, 언어. 그러니까 이제 말이라는 거지. 우리가 이제 완자로 수업을 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완자로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언어라는 건 뭐야? 뭘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응? 자, 그럼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자, 우리 한국어를 예를 들어보죠. 우리 국어. 한국어를 배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유치원 때 여러분 뭐 배웠어? 뭘 배웠어요? 유치원 때. 기억이 안 나? 응? 유치원 때 배운 게 없어요? 아까 한국어 배운 맨 처음 배워야 되는 게 뭐야? 1단계. 뭘 배워? 막 바로 문법 들어가고 막 사이스토리 막 사이시 막 이런 거 배웁니까? 맨 처음 배울 때? 뭐부터 배워? 그렇지, 자음과 모음도. 아, 왜 그래? 어? 자음과 모음도 배우죠. 자음과 모음 배우고 그 다음 뭐 배워요? 두 번째 배우는 거. 두 번째 뭘 배워? 단어. 어? 단어. 그렇지, 단어. 낱말이라고 하는 어? 단어를 배우지, 단어. 그래서 뭐해? 받아쓰기 하잖아, 받아쓰기. 그 다음 뭐 배워? 세 번째. 세 번째 뭐 배워? 이 낱말들을 모아가지고 뭐 하나의 형식을 이루는 문장을 배우지. 그 다음 네 번째 뭐 배워요? 전체적인 문단과 큰 그림의 글을 배우잖아요. 이게 한국어를 배우는 순서지. 뭐 이 사이에 그 문장 이야기에서 이제 얽혀지는 형식들, 문법도 좀 들어가고 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다 하잖아. 그런 걸 하죠. 그렇게 하는데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잖아요. 언어니까 한국어의 순서가 이렇게 되듯이 맨 처음 이제 뭐부터 배우는 거야? 그러면 화학이라고 하는 건 맨 처음 뭘 배워? 시작이 뭐예요? 무엇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기본적인 언어를 알기 위해서 낱말, 즉 자음과 모음, 응? 이런 알파벳, 영어로 치면 알파벳이듯이 뭘 먼저 배워? 원소 기호를 처음에 배우죠. 그래서 원소라고 하는 게 물질 이론은 기본부터 시작을 하잖아. 물질 이론은 기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토대를 쌓아가는 거지. 즉, 그래서 우리 화학원 1단원에서는 뭘 배우고 있어? 원소의 개념, 원자의 개념, 그리고 물질의 개념 해서 순물질과 화합물, 아니 순물질과 혼합물 배워나가고, 그리고 이 물질들의 양을 표시한 단위인 뭐 개수를 표시한 단위인 뭘 배워? 뭘 배우죠? 뭘? 응? 그리고 질량, 부피, 그리고 양적 관계 이렇게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러한 물질 이론은 원자의 개념에 대해서 2단원에서 배우고, 3단원 가면 분자의 결합, 구조에서 배우죠. 그리고 4단원에 가서 이제 뭐 배워? 화학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화투로 넘어가면 이제 물질의 양적 관계들에서 이제 물질의 상태, 온도에 대한 개념, 압력에 대한 개념, 부피에 대한 개념. 미안해. 여러분 화투 안 배웠지? 여기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물질의 반응의 경도, 반응 경로 이제. 반응이 잘 일어나는 반응과 일어나지 않는 반응, 가역적 반응과 비가역적 반응, 이런 걸 이제 쭉 배워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에너지 단위를 이제 정리를 하지. 그게 화투야. 어쨌든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제 배워나가는 거잖아. 그쵸? 왜 이렇게 오늘따라 또 침묵을 지키십니까? 나 아파서 걱정돼서 그래? 그런 걱정이라면 내가 또 사양하진 않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 다 알고 있어. 여러분이 나에 대한 걱정 따위 하지 않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항상 그것만 있잖아. 오늘은 대체 언제 수업이 빨리 끝날까? 그런 거 아니지? 빨리 아니라고 해. 빨리 아니라고 하라고! 알아, 빨리 아니라 그래. 그래, 거짓말하고 고마워. 자, 그래서 이러한 순서에 대해 배웁니다. 그래서 화학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알겠죠?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잡설이 많았네.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할게요. 화학 영어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로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인류 운명과 인류 운명과 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는 거지. 어떤 관련이 있어?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라는 거죠. 밀접한 관련이잖아. 그래서 몇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인류 운명과 화학 몇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죠. 네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뭐야? 부르 발견. 부르 발견. 두 번째 뭐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지. 철의 재량. 세 번째네. 세 번째 뭐예요? 암모니아 합성. 네 번째네. 네 번째 뭡니까? 화성 연료 사용이죠. 그쵸?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웁니다. 그치? 그렇잖아. 알았어. 나 먼저 원메이쇼 할게. 여러분을 위한 강의를 찍으면서, 사나운을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대체 혼자 이 교실에 앉아서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저기서 이제 초딩들이 지나가다가, 아, 중딩들. 중딩들이 지나가면서 일량이 나를 보더니, 저 인간은 대체 혼자 여기서 뭘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되게 신기하게 보고 가더라고. 선생님, 막 창문 막 두드리면서, 선생님 뭐예요? 막 물어봤는데, 차마 내가 거기다 깨달을 수 없고. 아무튼 그런 사연이 좀 있었어요. 영상 보다 보면 막 똑똑똑 소리 막 들릴까? 창문을 막 두드리면서. 하지만 나는 그걸 끄지 못했지. 끊으면 어떻게 돼?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되잖아. 뭐 그런 건데. 자, 인류 운명에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더라? 불이더라? 라는 거지. 불이 왜 중요합니까? 불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불이 중요한 이유는 뭐야? 왜 중요해? 뜨거워서? 불이 중요한 이유는 뭐야? 불이라고 하는 건 뭐야? 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에너지!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 에너지를. 이 에너지가 뭘 해? 에너지가 뭘 해? 화학 반응을 일으키죠, 화학 반응을. 응? 화학 반응을 일으키죠? 요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근데, 단순히 이제 불의 발견이라고 하는 게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는 요소도 있었지만, 이제, 애초에 그, 고대 그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불을 이용을 함으로써 얻게 된 가장 큰 중요한 요소는 뭐였어? 가장 큰 중요한 요소, 뭐가 있다고 그랬어? 불을 하면 뭐 이라고? 불을 하면 뭐가 늘어났다? 생존력이 늘어났다. 요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생존력이 늘어났다는 게. 그럼 생존력은 어떻게 늘어났느냐? 뭐에서 뭘로? 생식에서 화식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추위로부터 추위를 벗어났고, 그리고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 거기에 더불어서 생존력과는 관계가 없지만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게 뭐가 있었어?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 생존력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뭐가 있었지? 토기의 제작이 가능해졌다. 이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토기 제작이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뭘 해? 저장. 음식물 저장이 가능해졌죠. 그치? 요게 이제 불에 발견해서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어? 그쵸? 그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생존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된 게 불의 발견이었다.
그 다음에 이 불의 발견은 또 뭘로 이어져? 불을 계속 온도를 높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제련. 금속을 제련할 수 있는 기술까지 오게 되었는데, 인류가 맨 처음 사용했던 금속은 뭐예요? 가장 먼저 사용한 금속. 성도. 그렇지. 자, 석기시대에서 뭘로? 청동기로. 그리고 뭘로 왔어? 철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쵸? 돌을 쓰다가 청동기에 이제 무엇을 쓰기 시작했느냐? 청동기에 주로 쓴 게 뭐예요? 이 당시에 막 쓰던 거. 물론 다른 것도 여러 개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금이나 은, 그리고 구리, 주석, 아연 등 이런 금속을 먼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금속은 뭐고? 구리였지, 구리. 구리와 금, 은.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금속은 뭐예요? Fe. 철.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언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금속을 썼지만 대표적인 금속은 알루미늄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흘러오게 되었더라. 금속을 직접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왜 이런 금속을 먼저 썼을까?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비율을 보자면 제일 많은 건 뭐예요? O, Si, 알루미늄, 그 다음 철이잖아. 그쵸? 그 외에 뭐 나트륨, 칼륨, 칼슘, 하나 뭐냐? 마그네슘. 이렇게 8대 원소가 있잖아요. 근데 왜 더 많은 거 나도 이것도 썼다고 그랬어? 이유는 몇 가지? 두 가지. 이유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 청동기를 먼저 사용한 이유. 그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뭐 때문에? 금속의? 그렇지. 금속의 가능성 때문에. 금속의 가능성이 누가 높더라? 철이랑 구리 중에 철이 더 높더라. 즉, 산화물의 형태로 많이 땅에 남아있는 거지. 근데 구리는 순수한 구리의 결정 형태로도 있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청동기를 먼저 쓸 수밖에 없던 거다라는 거지.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거의 순수한 상태로 있잖아. 산화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반성이 작아서. 그쵸? 그런 차이 있었고. 두 번째. 뭐의 차이? 녹는 점 차이 때문에. 녹는 점 차이 때문에. 그래서 녹는 점. 누가 더 높아요? 철이랑 구리 중에. 그렇죠. 철이 더 높죠. 철이 더 높으니까 철을 더 녹이기 힘들지. 더 높은 온도를 만들어야 되잖아. 800도에서 한 1300도까지 끌어올려야 돼. 그럼 더 힘든 거지. 그래서 철을 늦게 썼는데. 근데 이 지구상의 철이, 지각의 철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 철을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어? 철. 주로 이제 건축물에 많이 이용을 하죠. 건축물에 많이 이용하고 지금도 가장 많이 쓰는 금속 원소다라는 거지. 근데 철을 어떻게 해? 제련이라는 걸 하게 되더라. 철은 어떻게 써야 돼? 제련을 해야 되죠? 제련. 그래서 뭘 시켜야 돼? 제련은 곧 뭐예요? 환원을 시켜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환원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 철의 제련에 대해서 옆으로 와서 함께 잠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철의 제련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철을 제련하는 장치가 있죠. 철을 제련하는 장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두 단계 걸쳐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처음에 철을 제련할 때 넣어주는 물질들 어떤 게 있어요? 철을 제련할 때 넣어주는 물질들 어떤 게 있습니까? 산화철. 그렇지, 산화철. Fe2O3 혹은 Fe3O4 자철광이나 적철광 넣어주죠. 그 다음에 이것만 넣으면 철이 제련이 되나요? 또
그럼 뭐 넣어줘야 돼? 뭘 넣어줘야 돼? 뭘 넣어줍니까? 코크스. 응? 그렇지, 코크스 넣어주고. 또? 또? 탄산칼슘 넣어줘야지. 탄산칼슘 왜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얘는 뭐 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것이다.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이때의 불순물이라고 하는 거는 뭘? 아까 지방에 뭐가 많다고 그랬어? O나 SI가 만들어내는 SiO2. 이산화규소. 요게 많지, 요게. 요거를 제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반응식으로 살펴보면, 반응식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된다? 자, 두 개의 코크스를 열 산소와 만나면 뭐가 됩니까? 두 개의 CO가 되고. 그쵸? 두 개의 CO가 되고. 이때 Fe2O3에다가 3CO. 일산화수가 만나면 2Fe 플러스 3CO2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Fe3O4 같은 경우는 이때는 4개의 일산화탄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3개의 철과 4개의 CO2가 만들어지더라. 그 다음에 탄산칼슘 CaCO3를 가열을 시키면 뭘로 나뉘어져? CaO 산화칼슘과 CO2로 분리가 되고 CO2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CaO 산화칼슘과 SiO2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어. 그래서 CaSiO3라고 하는 뭘 만들어? 슬래그를 만들게 됩니다. 슬래그를 만들더라. 자,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공기 중으로는 뭐가 빠져나오고 CO2가 빠져나오게 되고 이쪽 위쪽으로는 뭐가 나와? 슬래그. 이쪽으로는 뭐가 나와? 순수한 철이 나오더라. 그쵸? 이게 이제 철광소에서 일어난 일이지. 제련 장치잖아요? 이렇게 활용이 되죠? 응? 이렇게 활용이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철을 그러면 어떻게 이용을 했느냐? 자, 철기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어떠한 역할들이 있었느냐? 이 철기 시대에 철을 이용함으로써 뭐가 증가했어? 농업 생산력이 증가했더라. 농업 생산력이 증가했더라. 이전에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는 물론 청동으로 동검이나 거울 같은 거 만들긴 했어요. 이런 거 만들었지만 당시 이제 밑에 평민계층, 지배자계층 말고 피지배계층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썼어? 돌칼, 돌도끼, 돌라 썼단 말이야. 왜? 청동기는 많으니까 적으니까.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징적인 물건을 만들 때만 청동기를 썼고 귀하니까. 근데 철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일반 백성들에게도 낫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우경도 같이 시작을 했죠. 가축을 키우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증가했더라라는 게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까? 다음에 암모니아 합성입니다. 암모니아 합성인데 자, 기존의 암모니아는 합성이 돼야 안 돼? 기존의 암모니아 합성이 됐어. 어떻게 합성이 됐어? 세 개의 수소와 한 개의 질소가 만나면 두 개의 NH3 암모니아 합성이 됐단 말이야. 근데 자연계에서 이렇게 암모니아 합성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어때? 편해 아니면 까다로워? 까다롭습니다. 왜? N2, 질소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안정한 기체이기 때문에.
질소라고 하는 건 안정한 기체이기 때문에 반응을 잘 해야 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자 봉지에도 질소 충전제 넣잖아요. 그쵸? 그래서 안정한 기체더라. 그래서 불편한 거지. 근데 요거를 누가 했어? 누가? 어떤 놈들이? 하버와 보슈라는? 하버앤 보슈법. 이 반응을 좀 더 원활하게 해서 뭘 한 거야? 뭘 이용했어? 촉매를 이용했더라. 여기 이제 압력이 거의 300에서 500, 온도당 300에서 500 정도 돼야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뭘 이용해서? 촉매를 이용해서 좀 더 원활히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암모니아를 대량 합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 질소는 왜 중요해? 질소가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질소는 왜 중요합니까? 질소 왜 중요해? 질소라고 하는 게 뭐니까? 단백질과 핵산 구성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했지. 아이씨, 너무 가까이 그렸나봐. 단백질 핵산의 주요 구성 성분이었잖아. 따라서 얘네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암모니아를 이용을 해서 뭘 만들었느냐? 이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뭘 만들었느냐? 뭘 만들었어? 요소 비료를 합성을 하게 됐죠. 왜? 암모니아 자체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요소 비료를 합성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린 건 뭐예요? 이것도 역시 뭐의 증감? 농업 생산량은 증가를 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뭐가? 식량난이 해소가 되었다. 근데 이 하버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식량난을 해소를 하긴 했지만, 노벨상 타긴 했지만, 근데 결국엔 또 이제 뭐 어떻게 했어? 나치에 협조했죠. 나치에 협조하다 보니까 또 악행도 꽤 많이 한 사람이에요. 독가스. 염소 기체 가지고 사람 죽이는 독가스도 만들었잖아. 좀 이제 양면성이 좀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 이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만들어지는 원리가 뭐예요? 화석연료는? 어떻게 만들어져? 화석연료 어떻게 만들어져요? 화석연료는 뭘 지칭을 하는 거야? 석탄.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뭐예요? 탄소 화합물이지. 그쵸? 그래서 뭘로 이루어져 있어? CMHN.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C와 H, 탄화수소라고도 하지. 즉 뭐예요? 탄화수소를 얘기하는데, 결국 이거를 뭘로 써? 연료를 많이 사용을 하죠. 연료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석탄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의 유해 같은 게 이제 땅에서 이제 압력을 받아서 묻히면 뭐 토탄, 갈탄, 역청탄, 무연탄의 순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탄소의 순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얘는 이 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나 천연가스를 얘기하는 거고, 석탄은 거의 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거의 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얘는 거의 다 탄소고요. 여기는 이제 탄화수소야. 알겠죠? 지금은 이제 석유나 천연가스 많이 쓰니까.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하자면, 석유나 천연가스는 이제 뭐 회사형 구조에다가 뭐 밑에 뭐 저류하면 물이 있고, 그다음 거기에 덮개함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기체는 천연가스가 되고 밑에는 뭐 석유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이 판에서 중요한 건뭘 해서 써야 돼?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뭘 이용해서? 분별, 증류라는 걸 해가지고 용도에 맞게 나눠서 사용을 하죠. 분별, 증류를 이용해서 나눠 쓰더라. 그렇게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요거 이제 어디다 많이 써? 석유나 석탄. 석유나 천연가스 어디다 많이 써요? 일단, 연료. 연료잖아, 연료. 연료로 사용이 되고, 또, 어디에 쓰여? 뭐, 고분자 화합물. 뭐, 폴리에스터라던가, 어? 아니면 뭐, 폴리프로필렌. 뭐, 이런 것들. 스타이로폼, 뭐, 이런 거 다 뭘로 만들어? 석유나 천연가스를 석유에서 뽑아내는 거잖아. 그래서, 연료도 쓰이고, 고분자 화합물도 만들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네들로 인해서 뭐가 일어난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된다. 왜냐면, 뭐가 발생을 하니까? CO2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쵸? 자, 화석연료를 연소를 시키면, 뭐가 발생해? CO2와 물. 연소의 분해, 최종. 산물이 물과 이산화탄소잖아. 그래서 이제 뭘 발생한다? 지구온난화가 가속이 되더라. 라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잠깐 분별 증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자면, 분별 증류 탑이 있고, 증류 탑이 있고, 그래서 이제 펄펄펄 끓이죠. 펄펄펄 끓이면 제일 먼저 뭐 나와? 제일 위쪽에서. 제일 위쪽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LPG 나오죠, LPG. 응? LPG. 뭐예요? 액화 석유가스 나오고. 그 다음 뭐 나와? 몰라? 뭐 나와, 그 다음에? 안 나왔죠. 자, 이발유. 아, 나프타. 나프타. 휘발유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나오죠. 자, 탄소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탄소 분자수가 높을수록 밑으로 가죠.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다음에 이거를 끊어내는 거, 크래킹이라는 거 이런 경우에서 위쪽으로 올리기도 하고. 이런. 그쵸? 응?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이 화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라는 거지. 그리고 이 지구 온난화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뭐, 나무를 많이 심는다던가, 아니면 뭐였지? 교토정서? 교토정서의 약속한 게 뭐예요? 탄소 배출량을 뭐 제한을 하자. 뭐 이런 거 했잖아. 제한을 시키고, 뭐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정리되죠? 자, 거기 옆에 보면 개념 체크 있어요. 개념 체크. 근데 답이 나와있네. 재미없게, 씨. 재미없게 나와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좀 약간 애매하게 남아있어가지고, 그 옆, 뒤에 보면 사이언스 디저트라고 있단 말이에요. 사이언스 디저트. 사이언스 디저트라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나와있는데, 요것만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사이언스 디저트, 거기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쉰 시간을 주면 너무 많이 쉴것 같아가지고 좀 시간을 끌다 쉬어야겠어. 너무 사악한가요? 여러분 노는 꼴도 못 보네. 이런 나를 용서하세요. 어쩔 수 없어. 할 건 해야지. 그럼 사이언스 이전트 두 가지 있잖아. 뭐 나와 있어요? 광합성과 탄소의 순환 나와 있어요. 탄소의 순환. 자, 잠깐 이제 뭘 봐? 자, 이거 탄소의 순환, 물질의 순환 두 가지 잠깐 보고 갑시다. 먼저 볼 거 아니야? 질소 순환부터 볼게. 순서상으로 이제 암모니아 합성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질소 순환부터 볼게요. 자, 공기 중에 이제 뭐가 있어? 질소가 있고. 근데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식물이 직접 이용이 가능해? 아니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래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 질소 고정 과정을 거쳐야 하더라. 질소 고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자, 어떤 식으로 고정이 되냐? 번개에 의해서 고정이 되거나, 화학적인 고정도 있고, 또, 뭐에 의해서? 뿌리오 박테리아로 대표되는 질소 고정 세균이다. 그래서 뭘 하느냐? 질소 고정을 해야 되는데, 질소 고정 과정 거쳐야 되는데, 자, 이런 화학적인 고정이 있고 생물학적인 고정이 있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요? 여기서 뭘 만들어? N2 플러스 O2 해가지고 ENO 혹은 EN2 플러스 EO2 해가지고, 아니 EO2란다, 그냥 O2 해가지고 두 개의 NO2를 만들거나. 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지. 자, 이런 식으로 일어나죠. 이때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돼서 빗물에 용해가 돼서 빗물에 용해가 되면 이제 땅에서 어떤 형태로? NO3-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지. 이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뿌리옥 박테리아에서 뭘 만들어요? NH4+ 암모늄 이온을 만들게 되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이제 뭐도 시키고, 여기서 여기로 뭐 시켜? 질화세균에 의해서, 질화세균에 의해 이렇게 변하는 과정도 나타나게 되더라.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질소를 이제 누가? 이러한 질소를 누가? 식물이 식물이 쓰잖아. 식물이 응? 식물이 뭘로 바꿔줘? 자, 유기물로 변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유기물을 이제 누가 섭취해? 동물이 섭취를 하고, 그쵸? 동물이 섭취를 하더라. 그때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간 배설물이나 사체, 배설물이나 사체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물의 형태로 땅에 들어가면, 유기물의 형태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다시 뭘로 돌려줘야 돼? N2로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 이렇게 다시 돌려주는 무슨 작용? 탈 질소 작용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걸 누가 해? 탈 질소 세균이 하게 되는 거죠. 그치? 자,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자, 질소 고정 세균. 질소 고정 과정 일으키고, 질화 세균. 그리고 탈 질소 세균.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질소의 순환이고. 다음 두 번째 뭐 있어? 자, 탄소 순환이 있더라. 가끔 이제 다뤄지는 거기 때문에 기억해 주는 게 좋죠. 자, 기권에서 탄소는 어떤 형태로? CO2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먼저 이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직권, 수권, 기권, 그리고 항상 그리는 그 그림. 생물권이에요. 딱 봐도 뭐야? 딱 봐도 뭐예요?
토끼. 누가 봐도 토끼죠? 응? 그건 토끼야. 자, CO2.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들어올 때 식물이 이제 광합성을 하잖아. 광합성에서 CO2를 받아들이면 무슨 형태로 이제? 유기물의 형태로 생명체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유기물의 식물이나 동물이 이제 땅 속으로 묻히게 되면 이게 뭐가 돼? 탄화수소.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바닷물 속에 녹아서 어떤 형태로? 탄산이온의 형태로 녹아 들어갔다가 이제 어떻게 돼? 이게 또 땅으로 묻히잖아. 뭘로 들어가? CaCO3. 석회석의 형태로 저장이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탄소는 어떻게 되고 있다? 순환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도 순환하고 질소도 순환을 하고 탄소도 순환을 하더라. 이 지구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가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끊임없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을 하면서 물질도 바꿔주고 에너지도 바꿔주고 한다라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러한 그림까지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가끔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정말 희박하긴 하지만 보통 이제 1년도 화학에서는 딱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총 20문제 있으면 그 중에 딱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뒤에 이제 물질의 구분,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하는 이것 때문에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면 잘 풀어내야지. 그쵸? 틀리면 되는 문제, 안 되는 문제. 여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죠.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뭐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 대한 건 여러분 잘 알 거니까. 유리컵이 깨지는 건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야. 물리변화죠? 자, 사과의 색깔이 바뀌는 건? 갈변. 갈변상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야. 화학변화죠. 산화되는 거잖아. 그쵸? 알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냥 쉬고 있어. 문제는 풀지 않고 돼. 이제 한 번에 풀 거니까.